나이스 샷! 출발이 좋은데? 힘을! 하! 하! 어디? 느려! 분수! 우와, 완전 예쁜 언니다! 어? 근데 검을 드신 걸 보니 언니가 혹시 여기로 올 예정이라던 처리부대 대원이세요? 그래요, 검은 양팀. 처음 뵙겠습니다. 바이올렛이라고 불러주세요. 와, 이름도 되게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그럼 인사도 끝났으니 이만 길을 비켜주지 않을래요? 저는 저기 있는 고치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거든요. 어, 안 돼요! 저 고치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 건. 그걸 알면서도 고치를 파괴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제가 언니를 막겠어요. 좋아요. 그럼 한수 가르쳐주세요. 각오하세요, 언니. 분노를 힘으로! 아! 떨어져라! 탁! 빈틈은 없어. 어디? 가볼까? 찌르기! 아! 떨어져라! 탁! 대단한 실력이군요. 정돈되어 있진 않지만 야생동물 수준의 전투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언니야말로 대단하시네요. 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대련을 하는 건... 대련이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아, 그러고 보니 이건 대련이 아니라 싸움이었죠? 아주 활발하고 순수한 분이군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승부로 해두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마침 차를 마실 시간이 됐거든요. 이 승부는 다음으로 미뤄두죠. 싸움이 날 부르고 있어. 동신 시장, 바이올렛 거기 있나? 무슨 생각이지? 교전을 멈추고 작전직에서 이탈하려고 하다니. 차를 마실 시간이 됐거든요. 저는 티타임에 차를 안 마시면 죽는 체질이라.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제 변명이 조금 궁색했나요? 평소 같았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문책을 했을 테지만 운이 좋았군. 방금 전에 방침이 바뀌었다. 네? 방침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검은 양팀과의 교전은 중지해라. 그게 우리가 하달받은 새로운 방침이야. 즉시 귀환하도록, 바이올렛. 돌아오는 대로 변경된 방침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겠다. 멋진 전투였습니다. 고마워요. 더 강해지셨군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에요.